퇴직 대비 재정 계획. 만약에 여러분이 원하면 살기를, 꿈처럼 살기를 원하면 은퇴 후에 여러분은 계획해야 된다. 앞서서 as possible 가능한 멀리 미리 사전에 앞서서 계획해야 된다. 적어도 5년. 네가 여러분 마지막 날, 직장에서 마지막 날전 5년. 최소 5년. 무엇보다도 가주어 진주어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 여러분의 돈을 in a range of 다양하냐, 다양한 여러 가지 계획에 투자하는 것이 강하게 추천된다. 강의 다 했어? 다 했으면 좋아. 근데 계획들이 뭐뭐 같은 거냐면은 회사 주식, 부동산, 정부 채권, 높은 이자율 은행 계좌 같은 피하기 위해서 여러분. 근데 이제 주는 거야. 주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가능한 한 많은 재정적 힘을 주기 위해서 이런 같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계획들에게 여러분의 돈을 투자해라. 이런 게 강하게 추천된다. 시작해라. 지출하는 것을 덜, 그리고 더 많이 저금하는 것을, 그리고 멈춰라. 사는 것을, 불필요한 어떤 것을 피해라. 이거는 대출하는 거니까 은행에 대출하는 것을 피해라. 그리고 make sure 반드시 뭐뭐 해라. 여러분이 페이오 갚는 거, 잔금이야, 밸런스 잔금, 여러분의 신용카드 제때 또 피하기 위해서, playing their, paying, 지불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들의 높은 이자 수수료를, 그리고 갱신해라. 여러분의 보험증서, 그리고 의료보험 정책을 보장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적절하게 보장받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중 삶을 위해서.